갈색 두 마리의 다른 different follow deer를 잡으래요. 바람 불고 이런 바람 불고 이런 효과는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했던 게임 중에 바람 불고 비 오고 이거 느낌 있지? 이 느낌은 진짜 좋아. 실제로 바람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좋구요. 예, 저런 게 있었니? 자, 이제 빗소리, 바람소리 이거 봐. 사운드 굿. 사운드 굿. 자, 이제 여기로 그냥 물 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물을 또 마시러 사슴들이 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가는 겸 팩트, 겸사겸사.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페이백 앵글이다. 겸사겸사 겸사겸사 예 겸사겸사 좋습니다. 조용히 해 얘들아. 갓겜인데 왜 그래. 자, 이제 슬슬 사슴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새로운 지역에서 두 마리의 사슴을 번역할 수 잡아야 돼요. 없을걸. 해키티읕 번역해보시지. 옹휘몰이 물결표. 총알이 얼마 없긴 한데 충분해요. 퀘스트하기 충분하. 그냥 사슴 한 마리당 한 발의 총알로 끝내면 돼요. 이게 진짜 심장 맞추거나 목뼈나 헤드샷 맞추지 않는 이상은 진짜 사슴들이 한 방에 잘안 죽는 것 같아. 이제 가다가 이뭐 발견하면은 발자국 같은 거 발견하면은 거시기 주세요. 개발자분하고 친추하니까 개발자 내 방송 스웨덴 전투기도 전례 잘 만들어. 그리펜 이거도 빨아주자. 가만히 있으시고요. 그 커뮤니티 매니저분이 접속하니까 접속했다고 떠내 방송에 계속 왔다 갔다 껐다 켰다 하면서 계속 봐. 개부담돼. 이거 잠깐만. 왔어. 이제 하나 왔어. 하나 왔어. 가자 이제. 아, 나 일단 걷자. 일단 걷고. 이거 좀 유튜브 영상이 나가리가 돼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지나온 길 풀이 이렇게 누워요. 갓 이펙트. He 갓 is 이펙트. looking for an angle. The nickname is GOK Doogie. Protractor. 뭐야? 여기서 스킬 포인트가 들어오는 수준. 자, 일단 첫 번째는 패시브 스킬인데요. 트랙 나울렛지. Reveals information about an animal's gender when investigating footprints and vocalizations. 뭔 소리냐? 대충 이해한 척하고. 이러면은 게임을 더 잘한다고 생각해 주시겠지? 두 번째. Decreases your visibility in foggy weather. 그렇게 어둡고 시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시계가 더 좋아지는 거야. 그치?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밝을 때 사냥하면 장땡이지. Exploring in the wild has made you a survivor. Gain 15% increase in health. 안개 안에서 덜 보이게 해준다고? 뭐야? 뭔 소리야? 뭐 지나갔는데? 안개 안에서 숨겨준다고? 뭐지?
Gun Game Company Avalanche Studios. 그러면 1번은 뭐예요, 여러분들? 1번. 1번은 뭐예요? 안개 안에서 숨겨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그냥 에너지, 전체 에너지 늘려주는 건데 필요 없고. 아, 성별을 알수 있는 거? 아, 그러면 이게 낫지 않냐? 이거 티어, 원 티어? 뭔 소리야? 잠깐만. 야! 잠깐만 기다려. 이게 가만히 있어야 돼. 이 게임은 기다리는 맛이. 옛날 더 헌터는 기다리면은 죽어도 안 왔거든. 요번엔 기다리면 좀 온다. 좋아졌어. 똥인데 이거? 똥이지. 똥 쌌지. 여기 똥 싸고 간 거야. 똥 싸고 간 거야. 감사드립니다. 이거 잡고 가는 게 나을 텐데. 감사합니다. 이런데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예스. 예스, 땡큐. 감사합니다. 아, 미쳤어요. 이제 끄자 형. 좋은 내 비위 맞춰주느라 형도 고생했다. 아니야. 난 좋아, 지금 재밌어. 최근 들어 이렇게 재밌던 적은 별로 없었어. 난 지금 너무 재밌어. 일단은 지금 너무 가까이 있었으니까 요거 한 따까리 하고 가자. 봤어요. 저분들이 이제 간대. 저분들도 가시라 그래. 질라탄 퇴물 인정. 아니야, 얼마 전에 해트트릭 한거못 봤어? 인자기급 클래스 보여준 거못 봤어? 인정? 아, 이제 스킬 찍어야 되는데. 한 따까리 하고 가자. 는이 새끼들 또 울지 모르니까 잠깐만 더 하자. 아, 여러분들 이것부터 빨리 찍자. 야, 이게 낫겠지. 아니면은 그 다음 거를 생각해서 이거를 찍고 그다음 이거를 가고. 아, 이게 좋겠는데? 최종 태클을 뭐가 있나 보고. 이건 일단 이놈 잡고 가자. 이놈 잡고. 아, 처음 거부터 찍자. 오영택, 돈 벌고 살기 힘들지? 성별 구분은 별론데 그 다음 스킬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찍고 나 이거 열릴 거 아니야, 그치? 굿굿굿 사랑해요. 아, 안 열렸다. 이거를 풀로 찍어야 열리나 봐. 아니면 뭐 다른 걸 통해서 열리나 봐. 경험치 쌓기를 통해서. 괜찮아. 1단계 다 찍어볼게.
스테판 성님 아직도 계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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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켜놓고 딴거 하고 뭐 이러면서 보는 거지. 굳이 안볼 이유는 네, 없잖아. 2티어 아, 합쳐서 나온다. 성별 1티어를 나온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열리는데. 이게 수컷이란 뜻인가요? 아, 1, 2티어 합쳐서 5포인트 찍으면 열린대. 오케이, 땡큐. 그러면 아무거나 찍어도 됐던 거네, 결국에. 어? 스웨덴 레전드 융베리성님 잊지 말자 킹갓 레전드 프레드릭 르정버그 땡큐. 뭐야? 트래벨 투 이거 뭐야? 있었어 이런 거? 급 뭐졌구요? 급 뭐니? 트래벨 거시기. 아, 잠깐만. 근데 이쪽 넘어와서 잡으면 의미가 없잖아. 이쪽 넘어와 버렸는데? 디프런트 팔로우 디어 인 라한펠트 앤 나이트. 뭐야? 깼어? 스퍼스리 디프런트 팔로우 디어. 스팟은 뭐야? 아, 다른 팔로우 디어의 스팟이면은 뭐 흔적을 얘기하는 건가? 라헨펠트. 스팟이 뭐야, 스팟? 발견. 아, 사이드 미션이야, 이거는? 아, 이거야? 아, 그러네. 아, 이거는 다음에 하고, 사이드 다음에 하고, 이거 가자. 리전. 이거는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거 찍고 가자. 분위기가 진짜 좋다. 많이 좋아졌어. 여우야! 여우야! 나와! 거기 있는 거 다, 거기서 똥 싸는 거, 똥. 오케이! 응, 키모드.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왜안 돼? 왜 수학 안 돼? 아, 뭐야, 여우 아닌데? 뭐야, 이거? 뭐야? 얼굴이 여우가 아닌데? 다람쥐야? 다람쥐 존앤크네. 아, 어쩐지. We love Sweden. Do you This is remember not me, fox? 선샤인? We love Julian. Thank you. Squirrel? Not fox? This is not fox? Squirrel class student. Big Squirrel. 역시 해외다. Squirrel이냐, Squirrel이냐, 뭐냐? 오늘도 아린마의 희생은 늘어만 아, 갑니다. 저런 것도 다 수집할 수 있게 해주지. 그래야 재밌는데. 사슴만 하면 뭔 소용이야. 저는 조그만 것도 모집하는 재미가 있어야지, 약간. 잔악회한테 죽다니 씨. 아, 그래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거고요.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잠깐만 중요한 순간이야.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우 감사드리고요. 딱 겨.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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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바람지마 주스 한 잔 하시오. 아 원샷 원킬 좋았다. 아 제대로 들어갔다. 어 이제 손에 붙는데 이제 슬슬 어 손에 붙어 어 이거 멀티 해가지고 대결하면 짱이겠다. 그 다음에 이게 계속 퀘스트 깨다보면 뭐 곰도 나오고 막 여러가지 나오지 않나요? 어딨냐 이거 못 찾으면은 개망신이다. 어? 아 여깄다. 손에 붙는다니. 오 예스. 자 한 명 잡은 거죠 이러면은. 한 명 잡은 거고요. 멀티가 문명보다 더 늦게 끝날 것 같아. 예스 굿. 아 팔로우 디어가 아니구나. 아 로우 디어라서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좀 뿔 달린 거 두 마리 잡으라고 다른 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여기야 슈콘펠트. 슈콘펠트 여기 보시면은 트래벨 투 피터샤인 콘필드. 아 그러네. 아 피터샤인 콘필드 아까 보여줬잖아. 여기야 여기. 아 미친. 아 그러네. 나 사이드 미션 하러 왔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야? 아 이거에 쓸 돈 이제 없는데. 아 돈 아까운데. 이쪽으로 가자. 어. 이쪽으로 가자. 아 난 착각했어. 왜 그 아까 전에 잠깐 보여줬다 사라져가지고 뭐지? 그냥 그 그냥 착각했어. 예스 예스 굿 베리 예스 예스 굿 베리 예스 예스 굿 베리 예스 굿굿굿굿굿굿굿 베리 베리 예스 코리안 랭귀지 패치 굿. 예스 예스 굿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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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밌어. 사유한 송에 이은 한글 패치 송. 업로드 유튜브. World's yes. best streamer Wu Wack good. Now on the hunter. Yes, good. Very good. Yes. Fantastic. Amazing. Awesome. Yes. This game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담소하면서 잔잔하게 하는 게임이에요. 이제 이걸로 약간 합방 같은 거 하면은 합방 같은 거 하면 이제 서로 누구 뭐 누가 뭐 많이 잡나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일단은 이 게임에 대해서 제가 너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진짜 말하고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니 진짜 분위기 좋아. 몇 가지 버그랑
진짜 과금 같은 것만 좀 자연스럽게 만들면은 진짜 갓겜 될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전부 오픈월드로 만들어가지고 요번에 옛날에는 막 홈페이지에서 접속했단 말이야, 찐따처럼. 근데 이제 홈페이지 접속이 아니라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분위기가 너무 좋고 바람 소리, 풀 밟는 소리, 뭐 새소리, 비 오는 소리 이런 게 진짜 너무 좋아요. 정말 딱 헌팅 게임에 최적화돼 있는. 그리고 이제 옛날 더 헌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발자국 찾아가는데 진짜 엄청 오래 걸렸어. 아까보다 더 오래 걸렸고 막 발자국 사라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스킬트리도 있고 해가지고 정말 이게 아마 복합적이 뜬 이유가 결국에 혼자 하니까 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걸 거야. 혼자 하니까 결국에 하는 게 똑같거든. 근데 이렇게 나처럼 방송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랑 멀티하거나 이러면은 또 다르지. 아니면 진짜 사냥 빠다, 사냥 덕후다 이러면 또 다르지. 약간 요즘에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예요. 낚시 게임도 그렇고 사냥 게임도 그렇고 요즘에 추구하는 게임들은 막 스피드하고 빠르고 지루하지 않고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게임들이 인기잖아. 근데 솔직히 이런 게임도 나와 줘야 되거든. 다 그런 게임이 돼버리면은 진짜 할 게임이 없어요. 다 똑같고. 이런 잔잔한 게임, 이런 슬로우 푸드 게임도 있어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바로 틀자 이쪽으로. 근데 이동하는 게좀 극혐이긴 한데 또 이런 게임에서 텔레포트 만들어 버리면 또 너무 몰입도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는 까고 싶지 않아. 나는 오히려 텔레포트 있었으면 더 싫었을 것 같아. 자, 텔레포트 만들면은 막 옮겨 다니면서 이러면은. 근데 진짜 큰 지역으로의 텔레포트는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은 있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너무 없어, 텔레포트가. 약간 있어야 돼. 약간 진짜 넓은 지역, 큰 지역으로의 텔레포트. 그건 있어야 돼. 토끼다, 토끼. 나 근데 이제 토끼 안 잡아. 토끼 잡아서 뭐 좋은 게 없는 걸. 그리고 이게 더 헌터 같은 경우 원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이 다 똑같았는데 이건 지역마다 특색이 이제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결국에 이건가? 여기가 그냥 사냥하기 좋긴 하지, 여기가. 근데 돈 아낄래, 나. 돈 아낄래. 차라리 총 살래. 길로 가자. 프레임은 이거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내리면 좀 좋아져요. 약간 프레임 버그가 살짝 있어. 이 게임 근데 그것 좀 물어봐봐. 사슴하고 여우 말고 딴 거는 어떻게 하냐고, 언제 나오냐고. 사슴 여우 말고 딴 거는
아, 이런 거 좋잖아. 이런 거참 좋아. 아, 이 노래 좋아. 지역 넘어갈 때마다 노래 나오는 거 좋아. 왜냐면은 내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하면서 옛날에 그 참, 지역 넘어갈 때마다 막 감동받는 거 있잖아. 노래 나오면서 막 새로운 지역 촥 나오는 거. 그 정도의 근데 변화는 아니지만은 노래 나오니까 좋아.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이런 게임들을 보면 게임은 예술이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그럼 형 호드야. 아니, 나 얼라도 했고 호드도 했고 다 해봤어 한 번씩. 처음에 감동받고 와우에 한창 빠져서 할 때는 얼라였고, 뭔 소리야, 씨. 나중에 제대로 할 때는 호드였고, 처음에 제가 했던 게 인간 남자 기사, 인간 남자 기사였어요. 근데 약간 하다 보니까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계속 탱 해야 되고, 나는 저기 있다. 난 착착착착 썰고 싶은데, 아, 이쪽으로 와주지. 썰지를 못하는 거야. 온다. 오케이. 호드는 아즈호드가 가시지 에헤메헴. 그래서 근데 여기가 저기가 아닌데, 그치? 너무 좀 빨리 자. 맞나? 스피버그? 잠깐, 여기 아니잖아. 아, 맞나? 코닉스 버그, 스피버그. 여기 아닌 것 같은데. 트래벨 투 피터 셰인 콘필드. 피터 셰인 콘필드가 어디야? 여기였나? 여기 아니야, 근데. 잡으면 됐지 뭐. 아, 이런 이 모습에서 맞았다는 거네요. 좋아. 일단은 저거부터 열자. 누가 빽빽 소리 질러 죽을라고. 그러다가 이제 기사가 너무 지쳐서 좀 접었어요. 그때 오리지널이었는데 만렙을 못 찍고 접었어. This guy is Japanese. Sorry, Korean top streamer. Woo wah, good.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호드로 만렙을 찍었는데 그때가 트롤 양꾼이었어요. 이렇게 많아 여기. 아, 나 보고 쬐다. 테스에는 놔주자. 어차피 이거 미션도 아닌데 총알 쓸 필요 없어.